관전 포인트를 포함한 끝인사 손현주 씨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끝인사 저는 그 유한호가 사실은 그 잊지 못할 그런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는 그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오고 또 준비를 했는데 그때 제 친형 친형이 그 이 드라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 친형하고 저하고는 나이차가 별로 안 납니다. 근데 이 촬영을 할 때 6월 말에 갑자기 먼저 갔어요. 그래서 갑자기 먼저 갔고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저의 팬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형이 먼저 갔습니다. 물론 형도 형한테 사진도 찍혀봤고 그리고 취재도 우리 형이 했던 적도 있지만 그 형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되면 오늘부터 방송이 되면 위에서 제가 연기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게 그리고 유한아가 창피하지 않게 만들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형도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형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아마 형님께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작품이 되고 동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민 씨, 예. 네, 저희 드라마는 현종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예측할 수 없는 매 회마다 에피소드 엔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전하시다 보면 이 드라마의 과연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이렇게 예상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예상이 매 회마다 좀 달라지실 거예요. 그 부분이 제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긴장감이 더해가고 뭔가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사건이 터지고 하면서 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또 각자의 입장에 자기 감정을 이입해서 보시다 보면 10회까지 어느 순간에 끝나 있을 거고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선 전 자신하고요. 예,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은채 씨. 네, 저희 드라마 유아한호는요. 단순히 선과 악의 대결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보시다 보면 키워드 아버지라는 걸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라는 타이틀의 무게감, 책임감, 또 어떤 고독함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직업적인 윤리의식과 그리고 어떤 개인의 욕망이 계속해서 내면에서 부딪히는 그런 싸움을 하는 그런 굉장히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이해 가능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첫방이니까요. 꼭 봐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도훈 씨. 제가 유한어라는 대본을 처음 받은 날 대본을 들고 집에 갔는데 아버지께서 요즘에 본인이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의 한 대사라면서 이렇게 그 미국 버전의 유한어 대사를 읊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제가 이 대본을 받은 줄 모르고 말씀을 하셨던 건데 그래서 사실 그날 운명적인 드라마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 작품이 이제 오늘 공개가 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좀 이렇게 운명처럼 다가올 수 있는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없는 남준이 형이라면은 정말 재밌게 잘 만들었습니다. 꼭 제발 봐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정상 감독님. 예, 저 유한호는 배우 파트에서는 손현주 선배와 김명민 선배의 만남이기는 하지만 연출 파트에서는 제가 표민수 감독님을 뵙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김재현 작가님의 빼어난 대본을 두고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다가 표 감독님 작품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했던 작품들에 대한 감독과의 대화를 갑자기 신청해서 막 Q&A를 진행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남는데요.
원래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뜻이죠, 요한어가. 그런데 한국판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정말 모두 이 캐릭터에 또는 이야기에 그리고 이 이야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고 그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작업을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강하게 느꼈고요. 그래서 거기에 갚아낸 작업물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